예,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역시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사용자 위원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박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격한 인상에 일부 영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그 근거로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음식 숙박업이 전체의 34%, 5인 미만의 사업장도 32%가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에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인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래야 건전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업종별 차등, 소상공인에 대한 차등을 적용을 해야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정부가 어떤 우려를 하는 어떤 고용의 감축이라든가 노동의 어떤 이런 경색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면 근로자 측은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나 실질 인상률이 낮아졌다며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면 기업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업은 그 싼들을 선호할 거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임금 많은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떤 그 노동 그 시장에서 미스매치 현상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낮게 평가되는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산입 범위 확대에 이어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두고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규환입니다.